슬픈 동화, 슬픈 동, 슬픈 동, 슬픈 동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 오늘은 애써보자 밥대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대회 상품이 뭐 기타도 주고 굉장히 많은 상품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인이 거의 한 70, 한2% 정도까지 떡락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줄 돈이 없다. 이번엔 좀 반대로 1등에게 나에게 상품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저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등은 통닭을 한 마리 또 주고, 3등은 1,000원. 이렇게 깔끔하게 거대한 상품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자, 첫 번째 참가자 한번 볼게요. 띠라랑! 사실 개족밥이 아닌가. 저는 1등이에요, 1등. 1번이니까 1등일 수밖에 없다. 이게 잘한다고요? 이 정도 실력이면 사실 이 딩기딩 채널에서는 하위권이다. 재미가 오지게 없어서. 무슨 소리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품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두 번째 참가자. 사실 요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이제 요 아시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워킹. 요거 자체가 일단 준비된 자세다.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모습 보셨습니까? 애소부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제 이 플랫을 홀수로 세는 게 아니라 1, 2, 3, 4, 5로. 애소부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1, 2, 3, 4, 5, 6. 두번 샜다. 한 번도 아니고 확인하는 거지. 여섯 번째가 아닐까봐. 6.5일까봐. 한 번도 확인하는 이 디테일. 아, 커플 확인인데 시간 오지게 걸리네. 좋습니다. 조심성 살발하네. 언제 칠 거야? 18초 갔어, 벌써. 노래 시작도 안 했는데 18초 갔어. 공동 1등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다. 이 친구 굉장히 용맹해 보여요. 아, 호기롭고 용맹해 보이는 이 모습이. 지금 일어났니? 굉장히 좋습니다. 1등 드릴게요. 야, 이거 존나 쉬운 거야. 야, 이거 너네들도 다할수 있어. 속이 편안하잖아. 어이구야, 어이구, 잘한다. 가스알 명수가 따로 없는 연주 아닙니까? 기타를 이렇게 쳐야지. 뭐 장난까나. 뭔 기타를 갖다가. 요지랄하고 앉았네, 기타를. 이렇게 쳐야지, 기타를. 너무 잘 봤어요. 1등 드릴게요. 와! 칼라 살벌하네. 야, 이런 카포는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녹색, 도깨구리 색깔 이거. 볼게요. 서성이 다 울었지 집에 우환 있냐?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상처 아, 제가 솔직히 날로 먹는 이전 영상들을 올리긴 하지만 G코드 이렇게 뻑큐 손가락만 잡는 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타를 치는 이런 자라나는 새싹들을 망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 좀 망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게 뭐야. 그랩더 기타도 저렇게 알려줄 때 있다고? 아이 그러면 뭐 괜찮네.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1등 드리겠습니다. 네, 1등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만 렉 걸린 줄 알았네 씨. 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애써보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꼬린점을 향해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중간에 저는 이제 캐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러나 지도 웃기잖아. 자기 자신도 초라하다는 거를 굉장히 인지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운데도 끝까지 달려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공단으로 갈 수도 아 진짜 1등. 노망스. 노망스 잘 봤습니다. 이게 낭만이지. 기타고 나발이고 그냥 젖대로 치장이야. 합격! 애써보자 기타 앞대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다 하나부터 끝까지 쪽밥들이어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다 공동 1등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면 갈수록 다들 실력이 쟁쟁해서 제가 이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